세상과 교회를 읽는 온 세상을 위한 신학 콘텐츠 느헤미야 라이브. 안녕하세요. 저는 권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신학에 떠오르는 스타시죠. 타고난 에피소드 자판기 배덕만 교수님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덕만 교수의 신학 자판기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덕만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그 배덕만 교수님을 모셨는데 교수님 우선 저희 이 느헤미야 라이브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자판기요. 저는 기동용어 느헤미야에서 교회사를 가리키고 있고요. 백행나무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서 새 아이를 두었고 지금 부평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배덕만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그 시간이 허락된다면 계속해서 이 앞에 보시는 교수님이 지신 그 명저죠. 그 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좀 배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우선 그 저자의 일생에 대해서 어떻게 배덕만 교수님은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 한번 좀 훑어보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 교수님 저희가 우선 그 교수님의 그 유년 시절을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교수님 어떤 아이였습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아이였을까요? 어떤 아이로 어떤 캐릭터셨습니까? 어릴 때 저는 아마도 글쎄요.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제 기억에는 아마 굉장히 빠른 나이에 애 늙은이가 된 아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무슨 굉장히 괴구장이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매우 평범하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북에서 6.25 때 그 일사후퇴 때 할아버지 손잡고 잠깐 내려왔다가 남자들만 한 6명 군대 안 끌려가려고 내려왔고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돌아간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우리 할머니나 나머지 뭐 이런 분들은 다 여기 황해도 옹진에 사셨는데 거기 살고 계는데 뭐 결국 못 돌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 이후로 한국에 살게 됐고 그래서 나만의 별로 친구가 아니, 가족이 별로 없는 아버지 쪽으로 그런 그야말로 그 이산가족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저희 어머니는 전라도 고창분이신데 그때도 또 우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친척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작은 아버지가 한 분이 군산경찰서의 경찰이었는데 군경가족 뭐 이런 걸로 몰려서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가 총살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 어린 나이에 6.25 때 부모님 중에 한 분을 잃어버리거나 고향을 잃어버리 이런 분들 속에서 자랐고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었고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고 그래서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 데서 이제 자랐어요. 그래서 태어나기는 여기 마포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는 경기도 고양군 지금 고양시죠. 거기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랐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부평에서 이제 줄곧 살았죠. 그래서 공장에 다니시는 부모님, 또 노가대 하시는 아버지 그 밑에서 저랑 제 두 동생이 있고 거기 제가 장남이었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렇게 엄마의 고생하는 게 일찍 눈에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엄마에게 좀 힘이 되는 애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언제 좋아하시나 봤더니 제가 성적을 잘 받아서 성적표 좋은 게 가져가면은 웃으시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동네에 어느 날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쯤 됐는데 그 여름성경학교 때 이렇게 교회에서 그때는 막 북치고 막 이러면서 여름성경학교 학생들 모집하던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교회를 처음 나갔죠.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됐죠. 네. 교수님이 이제 평소에도 저도 존경하는 분이고 교수님 자주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하는데 교수님의 그 캐릭터를 제가 파악하기로는 끊임없는 그 활달함 속에 있는 어떤 그 에피소드가 계속해서 나오시잖아요. 끊임없는 활달하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성격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형성된 성격일까요? 어릴 적부터 이렇게 그런 성격이셨습니까? 이 성격. 그건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긴 한데 일단은 뭐 우리 아버지가 매우 재밌으셨던 분이기도 했기도 했겠지만 네, 아무튼 아버지도 뭐 그런 피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 아버지 매우 재밌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안 그러시는데 술을 드시면은 좀 이제 웃기시는 분이었고 말씀을 재밌고 거칠고 이북 사투리와 쌍욕을 섞어가면서 하시는데 그런 게 아마 저한테도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역사 과목을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처음에 알게 됐네요. 아버님으로부터 그런 성격을 물려받으신 걸로 정리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저희 이제 느헤미야에도 굉장히 지적인 교수님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님이 성결교회 교단 출신이시잖아요. 교수님이 이제 그 어떤 계기로 이제 종교학과를 가셨습니다. 이제 서울대 종교학과를 가셨는데 종교학과로 가게 된 계기와 그리고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는 회심의 어떤 경험이 언제 이렇게 시작되셨는지 그 부분이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제가 6학년 때 부평으로 갔거든요. 그 부평으로 이사를 왔는데 우리 집 앞에 제가 그때 이사 오기 전에 한 2년 정도 교회를 못 나갔어요. 제가 어릴 때 열심히 다니다가 이사를 갔는데 교회로부터 좀 멀어지게 되면서 못 가게 됐고 그런데 인천으로 왔는데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걸어서 뭐 2, 3분 정도 거리에 교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동생 두 명이 친구 따라서 그 교회를 먼저 나갔고 그리고 여름성경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저를 초대를 했죠. 놀러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 교회가 성결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매우 뜨거운 교회였고 뭐 아주 재밌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 갔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제일 매료시켰던 거는 이제 성가대였는데 그 어린 그 여름성경학교 때 어린이 성가대가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4부 합창을 라이브로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하고 싶어서 성가대 하러 그 다음 주 제 발로 걸어 나갔는데 하여튼 뭐 주일학교도 그랬고 중고등부가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는 거에 재미가 붙었고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나가고 뭐 수요 예배도 나가고 중고등부 예배 나가고 뭐 수련회 다 쫓아다니고 부흥회마다 다 참석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예. 그래서 그러면서 또 우리 목사님이 우리 그 동네가 되게 가난한 공단 지역에 있는 동네고 교육 수준이 되게 낮아요. 다 가난하시고 근데 우리 목사님만 그 당시에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그 디민 닥터 미니스트리 학위를 갖고 계셨죠. 그래서 그 우리 목사님이 너무 이제 멋있으셨습니다. 저에게 롤 모델이 됐고 내가 6학년 때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랑 밥 먹으면서 아 나도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냥 우리 목사님이 멋있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을 가졌었고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러고 있다가 한번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방언을 가르쳐 주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방언을 받고 우리 교회가 다 방언을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저만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방언을 못하는데 그때 마침 방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와가지고 저의 귀에 대대고 이제 방언을 이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따라서 했더니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싶어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학 가는 게 불가능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게 그때부터 제 안에는 되게 거룩한 열망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이제 아
불가능한 꿈, 뭐 이런 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희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걸 알고 마침 인천에 새로 생긴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나온 서인촌 고등학교인데 그 학교가 새로 생기면서 장학생을 모집을 했고 그 아이들은 3년 동안 학비를 무료로 면제해 주는데 그 학교에 갔습니다. 제가 그 가서 이제 내내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갈 생각을 하고 거기에 다녔는데 이제 고3이 됐더니만 선생님들이 이제 원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장학생들 중에 장학생 애들이 25명이었는데 얘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학교가 정한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는 운명이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7명 아이가 이제 서울대 진학반에 배정이 됐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어떻게 됐고 그래서 얘네들은 지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서울대를 지원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신학과 서울대학이 아니라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가겠다고 버티니까 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도 신학과 비슷한 과가 있다. 이게 종교학과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이제 했는데 마침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진학 상담을 드렸더니 못 가서 안 다리지. 가면 네가 나중에 신학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신학교는 학부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원 과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학부에 종교학을 하면은 도움이 크게 될 거다. 그래서 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한 번도 제가 내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실력이 되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이제 제가 우리 그 원서 쓰면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전교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원서를 썼거든요. 제가 계속 버티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뭐 교감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나중에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불려가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마저 버티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뭐라 하셨냐면 제가 이제 이 말 때문에 결국 이제 승복을 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불교신자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버티니까 그 선생님이 나중에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동만아 올해가 우리 학교 명운이 걸린 날일 텐데 근데 일기가 잘 가야 그 다음에 애들 학생 모집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네, 제가 그 말에 그럼 제가 가죠. 뭐 그래가지고 하나 영광 돌린다는데 근데 어떻게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를 갔죠. 네, 그래서 이제 종교학과 갔는데 이제 제가 생각 전 종교학과 뭔지도 잘 모르고 갔고 가 보니까 이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때 마침 제가 88학번인데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던 끝물이기도 하고 학교는 완전히 이제 종교다원주의 예, 근거에서 비교 종교를 가리키니까 저처럼 약간 근본주의적 성향에 자란 친구가 적응하기 매우 어려웠는데 그래서 결국 그 중에 제가 거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단계에 가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3학년 군대 가기 직전에 가장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온누리교회의 경배와 찬양 사역자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었는데 제가 교회 이제 찬양팀 멤버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의무적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다가 놀랍게도 거기서 제가 회심을 했어요. 네, 회심을 하고 그리고 군대를 갔고 그다음에 이제 갔다 와가지고 또 군대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기도 모임을 방위병으로 갔는데 거기서 아침마다 이제 그 공병 창고에서 기도 모임을 했고 그때 다시 이제 막 불이 타올라서. 신학대학교를 복학과 더불어서 준비해서 갔죠. 그럼 대학교 때 사모님은 어떤 계기로 지금 현재 사모님이신 거죠? 그렇죠. 네. 어떤 계기로 다른 여자랑 교제 모집을 저번에도 조금 듣기는 들은데 어떤 계기로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초등학교 동창이고요. 아, 네, 동창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사람이 저희 교회 이제 고등부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교회 가기 그 전에 우리 교회 다녔었던 적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아무튼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왔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우리 아내는 우리 교회에서 매우 특이한 아이였습니다. 일단 굉장히 그 당시 이뻤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다시 우리 표현으로 거의 짐승처럼 예수 믿었던 시절인데 그 고등학교 1학년 아이 중에서 11조 생활을 하는 애였고 성경을 통독한 경험이 있는 아이였고
공부도 매우 잘했고 노래도 엄청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매우 신경이 쓰여지는 아이가 됐는데 아무튼 제가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교회에서 그때 하도 애들이 이제 교회가 연애당이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나는 교회에서 안 사귄다라는 게 제 신조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선배들의 소개로 여러 명의 아이들을 1학년, 2학년 때 이제 소개팅, 뭐 미팅 이런 거에 금줄인 하이에나처럼 네. 예, 이대 숙대를 네. 돌아다니면서 여자들을 네. 만나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다 안 됐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럽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여자친구를 못 사귀겠다.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참는 게 제일 안전하겠다 라고 생각을 딱 보니까 바로 내 옆에 지금 아내가 있었죠. 먼저 그러면 이렇게 사귀자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21살 때 5월 1일 날 처음으로 야 밖에 나가서 나랑 야, 밥 사줄게 만나자.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나랑 결혼하자. 그랬어요. 결혼하자고 하셨구나. 그래서 이게 교수님이 쓰신 이제 그 저희 온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 한국 교회 느헤미야 배당만 교수님 쓰신 이제 저술에 보면은 그 마르크스주의가 팽배한 대학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거의 신앙을 잃었다고 하신 아까 이제 교회 생활한 게 이제 그 현재 사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그래도 간신히 그렇죠. 인공호흡을 하고 계신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공백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거라 그래서 이제 거의 신앙을 잃은 뻔 했는데 사모님의 도움으로 그래도 간신히 이제 인공호흡을 하고 계시던 거네요. 교회는 다녔어요. 그냥 하나님 안 믿으면서 다닌 거죠. 성가대 주의하고 뭐 노래 부르는 거 좋아서. 그리고 목사님 설교할 땐 자고. 그러시구나. 그랬었죠. 예. 그럼 조금 이제 시간을 좀 건너뛰어서 교수님 이제 졸업하시고 이제 서울신대에서 공부하시면서 이제 좀 유학 가셔서 공부하는 그런 시점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계기로 또 공부를 하시게 됐고 역사신학 또 공부하시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The Social Implication of Eschatology in the Pentecostal Charismatic Movement in America라고 예, 엄청 긴 설명인데 그 참고로 저희 그 배덕만 교수님의 전공은 미국 교회사 시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교회사로 착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전공은 미국 교회사신데 그래서 이런 유학 관련 어떤 어떻게 가시게 됐고 어떻게 이런 공부를 하셨는지 사실 이게 참 저한테는 흥미로운 일이고 뭐 꿈 같은 얘기인데 사실 제가 이제 대학에 마치고 이제 신대원에 갈 때 제가 이제 서울대 종교학과를 다닐 때 정말 흠모하던 선생님이 계세요. 지금도 그분을 이제 늘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전화도 못 드리지만 아무튼 그 선생님이 정진홍 교수님이신데 일단 저에게는 지금도 영롱한 별이세요. 일단 뭐 근데 그 선생님이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 이제 그 휴학을 하면서 찾아뵙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나중에 뭐 할 거냐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 갈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신학교에 가거든 일반 대학 종교학과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신학교에 가서만 배울 수 있는 것 나는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에 좋은 신학 교수들은 제법 많은 것 같은데 당신 생각에 좋은 목사님은 생각보다 드문 것 같다. 괜히 쓸데없이 학자 되겠다고 하지 말고 좋은 영성을 가진 경건한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제가 아멘 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정말 당연히 공부하고 뭐 안수 받으면 시골 어디 교회 가가지고 목회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간 겁니다. 갔는데 그다음에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이제 영어하고 역사였어요. 특히 역사는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대학을 가게 되면은 역사를 전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종교학과를 갔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서도 뭐 서양사나 이런 과목도 많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신학을 공부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당연히 그 전공은 교회사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러나 나는 이제 그 내 형편에 유학을 간다거나 이런 생각은 못했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조교를 했는데 그때 저랑 같이 저는 학생이고 이제 교수로 임용되신 우리 선생님이 박명수 교수님이셨는데 박 교수님이 저랑 같이 있을 때 저를 설득을 하셨죠. 배전도사가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에 가라. 근데 저는 아유 선생님 돈도 없고 이제 뭐 그렇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랬는데 근데 그분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교회사에 대한 관심이 계속 생겼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국 교회사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아, 한국 교회사에 그래서 그때 아 내가 미국에 갈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그러면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 가서 한국 근대사 공부를 하면서 종교사 쪽으로 논문을 쓰면 좋겠다. 그래서 제 친구가 소개해서 이제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랑 쭉 얘기하더니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는 매우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데 그 사람들의 관점에 우리나라의 제일 반민족주의적 종교가 뭐냐? 그건 개신교다. 네가 들어오면 맨날 욕먹고 두들겨 맞으니까 굳이 올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니네 입장에서도 계속 신학을 가야지 이렇게 되면 일탈한 거니까 그냥 네 길을 그냥 가라.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제가 결혼하기 직전이었고 제 아내가 그럼 미국에 가자. 뭐 하나님께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우리 선생님도 설득을 하셔서 우리 선생님이 미국 교회사를 하셨어요. 저는 원래 영성신학을 하면 해볼까 그 중세 수도원을 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 조나든 에드워즈 공부하면 좋겠다. 아, 거기에 네가 고민하는 영성의 문제에 답이 있을지 않겠냐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보고 예일대학에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예일대학에 지원을 해서 이제 조나든 에드워즈 공부하러 예일대학에 갔죠. 네, 그리고 가서 이제 예일대학에서 정말 에드워즈를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꽤 이제 발버둥을 쳤는데 아, 제가 공부하면서 아 이건 내가 공부하기에는 그 넘기 어려운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이 갈등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책을 한 권 보내주면서 박명수 교수님이 책을 한 권 보내주시면서 번역을 하라고 이제 용돈을 벌게 해주시려고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의 오순절 운동의 역사 책이었어요. 빈슨 사인안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이제 번역을 하느라고 읽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알았던 오순절을 굉장히 경멸하고 사실은 한국의 오순절 운동 때문에 한국 교회가 천박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고상한 영성이 필요해서 에드워즈를 공부하겠다고 간 거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에드워즈는 이제 리폼드 계열의 신학자고 저는 이제 웨슬리안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18세기 영어를 내가 원문으로 읽어내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 필사기를 필사체를 막 쓴 매니스크립트를 저는 못 읽겠더라고요. 예. 예. 이러고 그다음에 너무 뛰어난 학자들이 미국에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러고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내가 자란 성결교회하고 오순절 운동이 역사적으로 같고 그중에 내가 이미 서울에서 박 교수님 밑에서 많이 배워왔고 그래서 훨씬 더 내가 접근하기가 쉬웠고 그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나 중요한 현상이라 예. 이거를 안 하고 지금 20세기 기독교를 이해하기는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그 책을 다 읽다 보니까 거기에 또 한 명의 되게 중요한 학자가 계속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도널드 데이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마침 그때 데이튼이 이제 두루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선배가 이제 두루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알고 두루에 지원을 해라. 데이튼이 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튼 교수 밑으로 가서 이제 오순절 운동을 갖고 이제 박사 논문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뭐 그런 식으로 막 당구에 쓰리 쿠션 돌듯이 예, 박명수 교수님의 예, 설득으로 미국에 갔고 그래서 에드워즈 공부하러 갔다가 또 박 교수님이 준 책을 읽다가 데이튼을 만나게 된 거고 그 데이튼 교수를 밑에 공부하고 싶어서 두루대학에 박사 과정을 들어가면서 제 전공이 미국 교회사가 되고 내용도 이제 오순절 운동이 된 건데 제 안에 이제 오랜 고민, 대학 때부터 고민이 결국은 이 교회와 또 사회의 문제, 또 한반도라는 상황 속에서 성령 운동을 하는 교단에서 자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게 저에게 실존적 또 신학적 고민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공부할 수 제일 좋은 선생님을 도널드 데이튼이라는 분을 만났고 그 선생님도 나보다 30년 전에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미국에서 그런 고민을 하셨었고. 그 선생님 밑에서 이제 신학의 공부를 이제 하고 박사 논문도 결국은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하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기독교의 눈을 결정적으로 제일 어떤 게 영향을 끼칠까 저는 그게 이제 종말론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종말론은 어떤 생각, 어떤 종말론을 갖느냐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이제 결정한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미국의 제일 핫한 운동인 오순절 운동 안에서 종말론 운동이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이제 그런 주제 논문을 쓴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 기독교 느헤미야 이미지가 굉장히 지적이고 사회 정의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어떤 이런 단체로 알고 있는데 성령 세례라든지 아니면 오순절 운동주의자 이 교수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한 놀라시는 분이 가끔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느헤미야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와 교수님의 그 논문이나 이런 그 이제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보면 주로 이제 좀 그런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와는 다른 어떤 이제 논문을 쓰시고 그런 생각을 갖고 가지고 계시잖아요, 교수님. 교수님의 생각은 이제 그런 종말론이라든지 그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를 굉장히 이제 논문에도 소셜 임플리케이션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이제 한국의 근본주의나 오순절 운동과는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약간 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예. 좀 보시는 분들은 좀 놀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니면서 서울대학교 환경에 거의 적응을 못하고 한 번도 데모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버지 이북분육 말씀드렸잖아요. 외할아버지가 공산당한테 살해당하신 경험이 있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 가장 강력한 반공교육을 받고 자라고 학교 교육에 순응했던 아이. 교회에 아주 헌신적으로 잘 다니는 그런 아이가 80년대 후반에 주체 사상이 그다음에 막시즘이 캠퍼스를 휘감고 있고 비교종교학이 전공인 환경에서 여기도 저기도 사실은 마음을 못 잡고 이제 뭐 굉장히 진짜 그 기가 죽어가지고 이물질처럼 이렇게 떠다니면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잘 모르세요. 친구들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게 저에게는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이제 3학년을 전후로 한 그 시점이 됐을 때. 드디어 제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자리에 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태백산맥도 무서워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읽었습니다. 조동래 씨의 태백산맥. 네네. 네. 뭐 황석영의 장길산 이런 책을 읽으면 내가 빨갱이가 된다고 빨갱이. 생각했기 때문에 안 읽었어요 일부러. 빨갱이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제가 뭐 준 빨갱이가 되죠 나중에. 그런데 그런 책도 읽으면서 아, 우리나라 현대사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순식간에 내가 예전에 막 그 몸담았던 절대화됐던 것들이 다 상대화되고 이거는 뭐 한국 사회에서 오히려 암적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확 돌면서 신앙이 무너졌던 시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군대 가기 직전에 이제 다시 회심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군대 갔을 때 공병창고에서 애들하고 기도하다가 그 새벽마다 우리 부대가 현역하고 방위병하고 맨날 싸워서 영창 가고 그런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역과 방위가 같이 모여서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네 명이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진짜 굉장히 뜨거운 체험을 했어요. 그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게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내가 자라온 환경이 방언하고 성령 세례 받고 뭐 입신하고 이런 게 늘 있는 교회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내가 살아왔던 이 경험이 못마땅한 부분도 많지만 그게 나를 형성한 것이기도 하고 내가 성결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이 교단이 이제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이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이나 관심들 참여 이런 부분이었는데 예, 그런 건 내가 이제 대학에서 고민하면서 했던 고민들이 남아 있는 거고 예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사방 팔방에 뭐 민주화 운동이나 사회 개혁 운동을 하는 일반 단체들, 세속적 단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 단체들도 있는데, 저는 적어도 목적은 같을 수도 있겠지만 현상적으로, 예, 그러나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갖고 사회 운동을 했을 때 이게 일반 넌 크리스천들이 하는 운동과 뭐가 다를 건가? 저는 이게 저에게 제일 큰 고민이었고, 저는 결국 기독교인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의 근원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게 교회를 만들고 신자를 만드는 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성령의 적어도 이 경험적 차원에서의 성령 운동을 내려놓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 없이 하는 기독교 운동은 이념 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저한테는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계속
고민인 거죠. 저는 근데 은사주의자는 아니에요. 오순절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성령을 그 간과하거나 그 성령의 역사나 체험을 경험을 무시할 수는 전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지금 그동안 왔던 개인 영적 체험이나 전도나 이것도 귀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게 결국 그 주체가 성령이어야 된다. 성령이 당신의 세상을 만드시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같은 주제를 여러분들과 다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의 고민이고 고백이기도 한 거죠. 교수님은 은사주의자는 아니나 성령운동이나 이런 성령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말하고 강조돼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 넓은 의미에서 분명히 저는 은사주의자죠. 오순절주의자는 아니지만 캐리스마틱이긴 하죠. 그러나 뭐 제가 뭐 그런 거를 막 프랙티스를 열심히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 가치와 중요성을 네,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동의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저쪽 동네에 그 은사주의나 캐리스마틱에 가신 분들은 저하고 또 생각이 많이 다르시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나 사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저는 훨씬 더 왼쪽에 있고 대부분의 은사주의자나 캐리스마틱 하신 분들의 세상은 공화당이나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가까운 뭐 이래서 그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하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또 그 중간에서 맨날 왔다 갔다 왔다. 이게 내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교수님 이제 오셔가지고 또 한동안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교수님께서 아마도 이제 뭐 또 속된 말로 보따리 장수라고 하는 그런 강사나 이런 이제 뭐 교회 계시다가 뭐 대부분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제 건진대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게 되셨는데 왜 느헤미야에 오셨는지 뭐 거기서 안정적으로 계셔도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뭐 열악하지 않습니까? 뭐 지원해주는 거 별로 없고 그 왜 이렇게 열악한 데로 오셨는지 예, 그 부분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아 이것도 참 지난 제 그러니까 제가 전 2004년도에 귀국을 했고요 1년 반 보따리 장사를 했습니다. 그때가 저의 삶의 제일 암울했던 시절인데. 저는 이제 서울신학대학 출신이니까 뭐 우리가 교단신학교고 돌아오면 이제 다들 교단신학교로 가는 게 이제 정해진 운명이죠. 근데 제가 돌아왔을 때 서울신학대학교에 교회사 교수 자리가 없었고 제 앞에 7명의 선배가 곧 은퇴하실 한 분 그 자리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걸 봤죠. 7명이. 그중에 제일 시니어 선배는 10년째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시간 강사를 10년 한 거예요. 네, 결국은 그분이 나중에 이제 가셨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제 제 지도 교수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명수 교수님이 그때 저랑 뭐 10살 정도 차이가 나시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저랑 그때 뭐 선생님 제자니까 뭐 전공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안 계시는 한 저는 이 학교 그 선생님 때문에 공부했는데 결국 왔는데 그 선생님이 계시는 한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가기는 어려운 거였고 선생님이 저를 다른 학교에 이제 넣으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뭐 이게 잘 안 됐죠. 그래서 이제 1년 반 시간 강사를 하다가 어이구 뭐 진짜 끔찍한 호암마마보다 무서운 게 강사들한테는 방학이잖아요. 방학이 오면 강사비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되게 어려운 시간을 3학기를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했을 때는 한 학기 13과목 가르친 적도 있어요. 13과목 가르치면은 숨 쉬는 시간을 전부 다 강의 준비를 짭짤했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살면 이 정도 벌면은 먹고 살겠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는 과로로 죽겠다. 이게 그런 거죠. 예, 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게 언제 교수 자리가 나올지가 이제 보장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만 해야겠나 보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아현성교회 청년부 파트타임으로 가르치고 있었는데 원래 그 자리가 풀타임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배려해 주셔서 나 강의해야 되니까 주말만 가르쳐라 그러다가 제가 아무래도 그러면 때려치고 그냥 풀타임을 해야 먹고 살게 되니까 청년부 사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제 양털을 던졌죠. 제가 한 10월 정도 됐는데 5월 연말까지 풀타임 작업이 보장이 안 되면 저는 학문 내려놓고
로컬 교회로 가서 목회하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두 대학에서 청빙이 왔어요. 그 중에 한 대학이 이제 하나는 이제 4년제 지방에 있는 4년제 기독교 대학이었고 하나는 이제 건신대학. 그때 이제 복음신학대학원 대학교였는데 매우 흥미로운데 이 두 분들 총장님들을 뵀는데 기독교 대학에 있는 분은 네가 우린 당신 너무 필요하다 오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돈도 얼마 주고 막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제시를 하셨고요. 건신대는 우리 교수님 이것도 못해드리고 저것도 못해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연봉 차이도 낮고 뭐 네임밸류도 그렇고 심지어는 건신대 그 당시에는 교수 연구실도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아, 이게 이제 참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야 너도 뭐 별거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가라 그러더니 뭐 막상 네가 되니까 덜컥 큰 거부터 탁 잡고 그래서 내가 아 이거 하나님 제가 뭐 이게 하버드대학교 도래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교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이것도 제가 욕심내면 안 되니까 뭐 이제 이런 갈등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예 제가 그 대학에 갔죠. 가서 이제 10년 있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얼마 안 돼서 목회도 개척을 해서 하게 됐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선교한국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선교한국에 강의를 한번 해달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회심에 대한 주제로 미국 교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얼마 있다가 뭐 기독연구원 니헤미아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교회사 강의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동춘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김동춘 교수님이 그래서 당신을 추천했는데 올 수 있겠느냐. 근데 저는 이제 대전에서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가가지고 혼자 왠지 이렇게 혼자 섬처럼 있다가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김근주, 권영경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내가 무조건 간다. 그분들이 나이에 그 당시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또 제가 좋아하고 선배들이 그랬으니까 그러면 뭐 권영경 그다음에 김분주 있으면은 나도 가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입문 과정을 만들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서울에 마실 나오듯이 과정 강의를 나온 거죠. 그게 저에게 이제 숨쉬는 과정이었고 내가 일주일 한 번 한양 가서 공기 마시고 온다 이런 거. 예, 그러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성서 대전 운동이 세워지고 제가 거기도 대표도 맡고 교회하고 학교하면서 아 이제가 이제 세 가지 일을 하니까 나는 당연히 대전에서 은퇴를 하고 지역에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아까 신학 연구 과정을 만들면서 풀타임 교원이 필요했고 예, 그런 와중에 김근주 교수님이 결단을 하고 이제 여기에 아주 적은 액수의 돈을 받고 오신 거잖아요. 그게 사실 저한테는 결정적인 충격이 됐어요. 저 사람 뭐지? 저렇게 명문대 출신의 석학이 이 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기독연구원 니헤미아에 헌신하는 게 저에게는 사실 나도 그런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 양반하고는 이건 비교도 안 되는구나. 그게 저에게 굉장한 울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전임 교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전 처음에 사실 거절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우리 딸들이 대학 가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학교를 옮긴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연봉이 많은 데로 가는 게 저는 사실 그리고 또 그걸 또 노리기도 있었고 또 그렇게 저를 이렇게 부추기는 학교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서울에 있는 괜찮은 종합대학 쪽으로 학교를 옮겨야지 뭐 이런 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니헤미아에서 오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이상을 답을 못하고 거절을 하다가 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신 거죠. 그래서 예, 결국 마침내 이제 우리 제일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교회도 사임을 해야 되고 학교를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내를 어떻게 설득할까. 뭐 예,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딱 꺼냈더니 우리 아내 첫 마디가 당신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네, 그랬다고. 지금까지 한 죄만도 많은데 지금까지 또 그런 짓을. 근데 이제 1년 후에 우리 아내가 마음을 바꿔준 거죠. 그래서 올라갑시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올라올 수 있었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전임으로 이제 니헤미아에 오시고 이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교수님이 느끼시기에
내가 참 느헤미야에 오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교수님? 많은 10년 동안에. 저는 제가 그동안 살면서 한 일 중에 느헤미야를 선택하고 온 게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정말 세월이 지나가면서 불이 날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는 첫째는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물론 학교에서 굉장히 사랑해 주셨고 지지해 주셔서 되게 행복하게 잘 있었습니다. 뭐 네. 월급은 좀 적었지만 그래도 되게 행복하게 학교를 다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 안에 있는 두 가지 하나는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태인데 그 어려움을 야기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이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이제 스캔들 속에 휩싸이면서 길을 잃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을 쭉 해왔고 또 한국 교회 개혁 운동도 계속 해왔지만 그게 이제 마치 발기 벗은 임금님처럼 한국 교회가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졌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과 또 신학교가 그 선생의 역할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신학을 해야 되고 그런 정신을 신학도들한테 키워주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만난 신학자들 그다음에 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다 자기 교단 신학에 함몰돼 있거나 또 학교 자체 생존 문제에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역학 관계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관심을 갖기도 어렵고 관심을 가져도 발언하거나 이러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결과적으로는 교회나 사회를 위해서 정말 그 선생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막말하면 자기 밥그릇 챙기기도 급급한 상태가 되니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신학자들이나 신학도들이 애통해하고 공부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이런 거는 하나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이게 우리 학문 공동체로서 가장 가슴에 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서 내가 정말 신학도로서 신학자로서 해야 될 도리를 제대로 아주도 물론 대단히 제한적이고 부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양심에 근거해서 신학할 수 있었던 그리고 내 고민을 신학의 장 안에서 발언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느헤미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격려하고 함께 가는 동지들이 우리 선배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는 이제 그런 자리에 같이 고민하고 포럼을 열고 강연하고 책을 쓰고 이러는 자리에 함께 했던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목적을 갖고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 그래서 어떤 교단이나 혹은 학교 소유주들의 어떤 눈치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서 또 정직하게 발언할 수 있는 것들, 양심껏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또 그러면서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것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느헤미야 안에 만들어진 것. 저는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매우 귀중한 선물을 받은 거다. 뭐 네. 충분하게 돈을 못 버는 것은 늘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러고도 충분히 선택할 만한 가치가 저는 느헤미야에 있었다고 봅니다. 언제 한번 식사하다가 교수님께서 버리는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에게. 진짜. 네. 서울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점심 주는 거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참고로 느헤미야는 점심을 드립니다. 네. 여기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데 교수님을 저도 이제 3년 이제 알고 이제 지내왔는데 교수님에서 좀 새로운 부분도 제가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도 이제 목회를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성결교인으로서 또 어떤 그 성령의 운동이 우리나라에 여전히 필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운동이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사회나 한국교회 현실을 더 변화시켜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교수님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앞으로 느헤미야에 대한 요구들에 있어서도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텐데 더 좀 보수적이신 분들은 느헤미야가 더
전통적인 가치에 더 힘을 두고 교회가 더 버텨갈 수 있도록 또 또 전통적인 목소리를 내고 긍정적인 목소리를 더 내야 된다. 이제 그런 굉장한 요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편의 좀 요구들은 왜 더 좀 더 급진적으로 또 적극적인 개혁을 하지 못하냐, 늙었냐, 뭐 그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교수님의 살아온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또 앞으로 10년 동안의 느헤미야의 요구들에 있어서 다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극단적인 두 가지의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더 과격하게 개혁을 해라, 진보적으로. 아니면 더 전통적인 가치를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 우리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하게 된 이유는, 물론 처음에 목회는 얼떨결에 하게 됐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가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그 시간이 벌써 10년이 넘어가면서 사실은 그 현장에 목회했던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뭐 파타임 하듯이 아르바이트 하듯이 처음에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고, 풀타임을 학교에 가르쳐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를 좀 더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정직하고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거기에 신학자로서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 매우 무기력했던 것들도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일단 느헤미야의 설립 정신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 대한 관심, 그야말로 비판적 성찰이나 또 개혁을 향한 어떤 그런 뭐 목소리나 신학함 자체는 없어질 수가 없겠죠. 그게 없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지난 10년의 느헤미야가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연결되어 있고, 특히 한국 교회가 심각한 병리 현상들을 드러내면서 문제가 있는데, 한국 교회의 대다수가 그 문제를 정직하게 인식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외면하려고 할 때,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게 문제다, 임금님이 빨개 벗었다라는 얘기를 외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신학자 집단으로 느헤미야가 또 뭐 수업 시간도 그렇고 다양한 우리들의 방식이든 때로는 뭐 진짜 길거리에 나가서든 저는 이제 경종을 울리는 역할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을 주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다라는 거를 일깨워준 역할들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2021년, 22년, 3년을 지나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제가 저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느헤미야 합의된 얘기는 아닌데, 제가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볼 때 한국 교회는 이제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생존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 물 속에는, 침몰하는 배 속에는 멀쩡한 교회도 있고 문제를 익힌 교회들도 있는데, 지금은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그 이 생존의 문제인데, 근데 저는 그 생존의 문제에서 개혁이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 거죠. 나는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코로나 광풍이 불었을 때 이게 더 빠르게 침몰하는 그 원인에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한국 교회의 그 구조적인 모순들, 예. 복음에서 일탈하고 현실과 자본에 굴종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교회 아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었을 때 이 배가 침몰한 거다. 결국은 한국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방법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되는 거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 개혁과 교회의 그야말로 생존과 부흥이 이제 같이 가는 거다. 그 유명한 부흥과 개혁이라는 게 생존과 연관되어 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는 대신 이제 그 목소리를 한국교회를 외칠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결국 목회하시는 교회들, 그러니까는 문제가 일으켜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동안 싸웠다면, 이것과 상관없이 지역에서 지금 고군분투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이 목회자들이 거기에서 본질을 찾으면서 살아남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게 결국 그동안 우리가 비판에 집중해 왔던 운동이 이제는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운동과 연동되어져 간다면, 그래서 그 지금은 그 같은 목적이지만 대상과 방법을 조금 확장시켜야 되지 않을까. 잘못하면 또 잘못할 때도 또 우리가 공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만, 지금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함께 길을 잃고 힘들어하는 더 많은 긍정적이고 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교회들,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에게 니헤미야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40분 정도 저희 배덕만 교수님과 함께, 다른 데서 이런 본인의 세일을 말씀하신 적은 없으시죠? 없어요. 그래서 네. 특별한 인터뷰를 가져봤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한 40, 50분 나눠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매우 민망하고요. 매우 민망하고요. 예. 커튼 뒤에서 하던 이야기를 예. 백주대낮에 예. 카메라 앞에 살려니까 예. 민망하고. 또 교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들을 또 많이 알게 되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느헤미야와 배 교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여기서 1부 예, 저희가 중단 좀 쉬었다가요. 2부 계속해서 교수님의 명저, 예, 세계화 시대와 관련된 이 책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